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 총회가 이번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총회 프레젠테이션에 가수 싸이가 1번 주자로 나선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파리로 출발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화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한국의 마지막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섭니다. 이번 PT는 유치 경쟁을 위한 총 5차례의 PT 중 네 번째로 정부는 부산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도 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윤 대통령이 발표자로 나서는 걸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지만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파리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 이어 이번에도 17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영어로 연설합니다.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30분가량 주어지는 경쟁 PT의 포문은 가수 싸이가 열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들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대적할 필승 카드로 K 브랜드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